일요일인 오늘 외출 계획하신 분들께서는 마스크와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초미세먼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낮부터 차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다가 차츰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도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다가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당분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수요일부터 다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겠으니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